고혈압만큼이나 걷기 운동 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당뇨. 그렇다면 당뇨 환자들은 언제 걸어야 하는 것일까? 당뇨 환자분들이 걷기 가장 좋은 시간,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 보시면, 오! 이걸 보시면 걷기 운동의 가장 좋은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. 유병욱 전문의가 가져온 건 하루 동안의 혈당 변화 그래프였는데, 당뇨를 앓고 있는 58세 김혜경 씨는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부착하고 평소 식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저녁 시간에만 식후 30분 후 걷기 운동을 병행, 24시간 혈당을 측정했다. 이 혈당 그래프로 걷기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? 여기 그래프를 잘 보시면 점심 식사하고 나서 1시간 지난 다음에 혈당이 가장 높았었죠. 여기 일반적인 식후 혈당의 변화입니다. 그렇죠. 식후 1시간이 지나서 음식물이 자소화가 돼야지만 아무래도 그 혈액 안에는 혈당 수치가 가장 높게 되겠죠. 맞습니다. 네. 그런데 잘 보세요. 저녁 식사 후 1시간을 보면요, 혈당이 아침이나 점심에 비해서 그렇게 높질 않아요. 그러네요. 네.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요, 바로 걷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. 아침, 점심, 저녁 비슷한 식단을 섭취한 김혜경 씨. 하지만 아침과 점심 식사를 한 후 급격히 치솟았던 혈당이 저녁 식사를 한 후엔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는데. 오늘은 저녁이 조금 늦었네요. 7시 조금 넘었어요. 밥 먹고 운동을 좀 일찍 나왔어요. 오늘 마지막 운동입니다. 그 이유가 바로 식후 30분이 지난 시점에 걷기 운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. 걷기 운동은 우리 각장기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또 각장기에서 포도당을 활용하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서 혈당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. 실제로 이런 패턴을 보게 되면은 혈당이 가장 높은 시점으로 지나기 전에 운동을 시작함으로써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, 즉 스파이크 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. 혈당이 계속 높은 것도 위험하죠.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혈당이 확 올라가서 혈당 스파이크, 방금 말씀하신 것도 혈관을 손상시키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, 그죠? 맞습니다. 그래서 아침, 점심, 저녁,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보폭을 조금 넓혀서 10분씩 걷는다고 하면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당뇨를 앓고 있다면 하루에 3번,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걸어라.